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보시는 또 시청자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나에게 맞는 호흡 세팅입니다. 호흡을 세팅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굉장히 아주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피스, 리드, 악기, 뭐 사실 악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피스랑 리드, 또 리가처 요 세팅에 맞는 호흡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라보지에다가 뭐 셀마피스를 쓴다, 뭐 야마피스에다가 뭐 반도린을 쓴다, 뭐 여러 가지 리드가 있어요. 그 리드에 뭐 2호반이다, 3호다, 또 그거에 맞는 피스 그 이제 조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 피스에다가 이 리드를 쓰세요, 뭐 저 피스에다가 어떻게 쓰세요, 그렇게 하지만 그 세팅이 내 호흡이랑 맞아야지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 세팅이 내가 불기에 힘든 세팅이라 그러면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 일단은 내가 뭐 이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고 그 다음 내가 이게 좀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슨을 받거나 이렇게 해도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그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호흡을 이제 피스와 리드 내가 나름대로 세팅을 딱 해놓고 내가 숨을 쉬고 소리를 이렇게 세게 소리를 내야만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호흡에 비해서 리드와 피스가 너무 센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지금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내가 살살 너무 살살 불었는데도 소리가 너무 쉽게 나와. 그것 또한 맞지가 않는 겁니다. 호흡을 숨 쉬듯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소리가 편안하게 잘 난다 라고 딱 그 소리가 느껴지는 그 피스와 리드가 나한테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소리를 불렀는데 소리가 지금 잘 안 나, 내가 너무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힘을 줘서 소리를 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 지금 내 에너지와 맞지 않는 피스와 리드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 또 내가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호흡이 약하거나 그러셔가지고 또 그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세팅감만 맞춰주면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나옵니다. 그게 비록 그 셀마 피스나 어떠한 피스나 또 어떠한 리드든지 그 궁합만 딱 맞으면, 내 호흡과 딱 맞으면 굉장히 이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세팅이랑 맞지 않는 리드와 피스는 너무나 센데 내가 너무 약한 호흡을 쓰고 있다든지, 피스와 리드는 너무 약한데 내가 너무나 센 호흡을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좋지 않은 소리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진단해서 색소폰 연습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는 소리보다 훨씬 더 곱고 따뜻한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요 세팅을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쌓일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줘야만이 색소폰 소리를 낸다. 하지만 이 색소폰을 그렇게 많이 힘을 줘가지고 내야만이 소리가 난다, 이런 악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내가 저음, 고음 모두 다 편안하게 하고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너무 세게 줘야 되고 너무 꽉 깨물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피스와 리드에 대한 세팅,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내 호흡 세팅이 잘 되어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색소폰 실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강의가 만족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도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